전북도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마음 안심버스가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서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전라북도 도청광장에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음 안심버스 시승식을 했습니다. 마음 안심버스 시승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명현 환경복지위원장, 이상열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심리지원 복지정책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국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총 27대에서 32대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지원자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결과로 도민들은 심리 안정기기 사용과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안정화 방법을 찾고 정신건강 검진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북 지역에서는 이미 버스를 가지고 있는 자체 차량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대형 버스로 도내 곳곳을 찾아갑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하며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방문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로 자살 생각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북에서는 군산,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천, 부안 등 7개 시군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전 신청자를 받아 운영합니다. 마음 안심 버스 서비스가 전북도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